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폐경을 늦추거나 뭐 이럴 순 없지만 폐경 때 오는 이런 증상들은 치료가 가능해요? 그렇죠. 다 치료가 되죠. 어떻게 치료해요? 이제 그게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온 게 맞냐 안 맞냐를 먼저 감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증상이 내가 열감이 많이 난다, 잠을 못 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프다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오시잖아요. 보통 기초 검사를 해요. 다른 데 아픈 건 없는지, 갑상선에는 이상이 없는지, 또 심장은 괜찮은지 그런 기초 검진을 해서 아 폐경 말고는 다른 문제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진 거니까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면 대부분은 많이 완화는 되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좀 편안하게 살 정도로는 되죠. 호르몬 여성 치료를 하면 유방암이 생긴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제 그게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유방 세포를 증식시키고 분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와 몸을 가지려고 할 때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고 터너나 뭐 이런 산부인과에서도 에스트로겐을 2차 성징으로 생식기를 키우려고 할 때 에스트로겐을 어린아이들에게 처방을 하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춘기에 노화를 막진 못해요.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보자는 것인데 이거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제일 큰 단점은 우리가 원래 에스트로겐에 노출돼야 될 기간이 역사적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초경하고 폐경 때까지 3, 40년간만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약을 먹어서 5년, 10년, 15년, 20년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골다공증 확실히 예방돼요. 뼈는 천천히 약화되고 근 감소도 천천히 되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되고 덜 피곤하고 근데 단점은 혈전을 잘 만들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혈전이 큰 이슈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저 레지던트 때도 난소에 혈전이 생기는 병이 있거든요. 임신하면. 그거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생기고 20, 30대 뇌졸중이 우리나라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꽤 많아요. 젊은 친구들에게도 뇌졸중이요. 고지혈증도 굉장히 많고 고혈압도 많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혈전이 큰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의료 병에서 질병에서요. 에스트로겐이 혈전을 증가시키니까 혈전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는 못 먹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유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을 30, 40년만 노출될 걸 기간을 늘리니까 유방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니까 그럼 암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최근 논문은 또 뭐 유방암이 반드시 에스트로겐이 증가시키지 않고 뭐 황체 호르몬이 증가시킨다는 말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에스트로겐이 관계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방암 검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먹으면서 그럼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냐. 근데 1년에 한 번씩만 건강검진하면 발견해도 초기에 발견해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잘 되죠. 원장님 먹었습니까? 저는 먹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폐경되고 한 2년을 버텨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이것도 해보고 또 뭐 파스도 붙였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감정기복으로 항우울제도 먹어보고 막 했는데 호르몬 제 먹으니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원장님도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해주세요. 네, 먹자라고 하는데 환자분이 굉장히 그 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은 선택하려고 하세요. 강요해서 되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은 시작하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호르몬제는요. 근데 시작해도 보통 3년 안에 다 끊으세요. 많은 분이요. 겁이 나서요. 폐경 증상 중에 교과서에 안 나오는 가장 흔한 증상이 남편이 싫어지는 거라고. 남편이 싫어지는 게 일단은 성호르몬이 떨어지면 성욕이 감소해요. 성욕이 감소하는데 남편은 성욕이 감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50대가 돼서 약간 노화는 되죠. 남자가. 남자도 근육이 좀 줄고 노화는 되지만 성호르몬은 나와서 남자는 80이 돼도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그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일단 성욕이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건조증이 와가지고 성관계를 할 때 아파요. 아픈데 남편은 하자고 하니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하기 싫은데 자꾸 하자 하니 그거 이제 아마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여자분이 고쳐야 돼요. 100세 인생을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분이 고치셔야 돼요. 병원에 와서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잘 내놓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여자분께서요.
Thank you.